똑같은 일상이지만 오늘은 또 어떤 기분으로,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? 특별함이 없는 오늘, 특별한 일정도 짜여 있지 않지만, 그래도 어쨌든 일찍 오늘도 4시 30분에 기상해서 블로그, 유튜브, 그리고 소문에 들려서 낙엽을 좀 팠다가 또 이렇게 운동하러 왔어요. 그래요.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라고 또 생각해봅니다. 신중년, 꽃중년, 화이팅! 인생의 오늘이라는 날짜는 단 하루.